009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의 테마는 반일 스마트홈 겨울 난방 한파이, 가,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은,는 동사는 1973년 설립되어 경동기계를 설립하였음. 이후 경동보일러를 거쳐 2006년 경동나비엔으로 상호 변경하였음.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등 국내외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음. 에너지기기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 버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경동에버런,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동폴리움 등 총 9개의 종속회사로 구성됨. 기업개요 -1978년 경동기계, 주,로 설립된 후, 주, 경동보일러를 거쳐 2006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2020년 4월에 시행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바, 콘덴싱 보일러 판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종속기업으로 열연소기기를 제조하는 경동에버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동 TS 등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의 판매 법인을 보유. -국내 보일러 판매 부진에도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에서의 친환경 보일러 및 온수기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러시아에서의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도 운반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정책과 함께 친환경 보일러 및 온수기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경동나비엔의 시가총액은 4,88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경동나비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24위입니다. 경동나비엔의 상장 주식수는 1,456만 8,592 주입니다. 경동나비엔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동나비엔의 퍼은 7.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8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1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8배, 34,1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8번지억 원, 671억 원, 6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9번지억 원, 416억 원, 807억 원입니다. 경동나비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7번지 34%이고 유보율은 3,495.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68 더하기 2.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65 더하기 4.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의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200원보다 3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6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의 종가는 33,550원이며 주가가 경동나비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의 종가는 33,550원이며 주가가 경동나비엔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경동나비에는 거래량 33,22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1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859주, 삼성에서 4,449주, 다울투자증권에서 3,747주, 메리츠에서 3,024주, NH투자증권에서 2,11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338주, NH투자증권에서 5,904주,
키움증권에서 5,019주, 한국증권에서 4,02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600여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104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5,005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일 관련주 경동나비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